요즘 계속 비가 오니까 하천에 물이 많이 차서 출입 금지를 다 시켜놨어요. 자전거 도로는 장마철은 계속 일주일 내내 비가 오니까 라이딩을 계속 못했어요. 오늘 지금 날씨는 잔뜩 흐렸지만 비가 오전에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가을 장마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되게 좀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보통 10월 초, 9월 말에서 10월 초 돼야 가을 장마가 오는데 금년에는 희한합니다. 언제 또 비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승천보까지만 다녀올 거예요. 파크골프장이 아주 그냥 선풍적인 인기가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아주 아침 일찍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완전히 바다입니다, 이게. 완전히 억새풀이 완전히 이제 제대로 피기 시작하네. 많이 피었네 여기는. 야, 이제 조금 뒤면은 엄청나게 피겠죠. 그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거 강아지 풀이라고 그랬나? 아, 엄청 많네. 와, 여기 완전히 강아지 풀 밭이네. 여기는 아예 억새풀은 완전히 초토화 됐구만. 이게 억새풀을 잡아먹는가 봐. 서창교 쪽 내려오니까 아주 강아지 풀이 엄청 많네. 이게 전부 다 강아지 풀 밭이네. 이걸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하네. 아, 여기는 완전히 외래종인 팜파스가 아주 완전히 뒤 덮었어요. 아, 저기 앞에 무등산 자락에 하얀 구름이 척척 걸쳐 앉아 있네요. 여기서 뭐 새가 보이겠나? 저는 승천보를 건너서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곳은 승천보에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영산강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승천보 물을 하나, 둘, 셋 세 개를 많이 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 바로 밑에는 영산강 자전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워낙 좀 안 좋아가지고 라이더들이 이 공도를 타요. 뚝방길인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밑에 자전거 길이 있는데 왜 여기를 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타는 사람들이 많죠. 가능하면은 사람이나 차는 영상에 안 담으려고 하거든요. 영산강 자전거 종주길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도로로 올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밑에 자전거 길에도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앞으로는 이게 이제 자전거 도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많다. 건너편에 영산강변이 아주 이제 힘이 없어져 가네요. 날씨가 이제 제법 시원해져 가지고 한낮인데도 좀 시원한 감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습도가 많아서 엄청 후덥지근하고 땀이 엄청 나요. 오늘 라이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오전에 잔뜩 흐려가지고 비가 언제 올 줄 몰랐는데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자,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